전 세계는 글로벌 시대이며 우주 물질의 환경 변화라 빅뱅의 대폭발 시대로 자유 대한민국은 자유주권 국가임을 국내외에 천명하면서 변화 사기 선거로 문재인 정부는 가짜 대통령인 것입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표방하면서 국정 100대 과제 중 첫째 적폐 청산, 둘째 일자리 창출 등 사회학 일서와 민생 경제를 내걸었으나 개혁 통합을 강조한다고 해왔습니다. 그러나 적폐 청산은 정치적인 보복, 개인 보복 등 악의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으며 장관 등 요직 유선에서 5대 적폐 대상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본질을 훼손하는 엉터리 정책인 것입니다. 두 번째, 정부 정책 방향의 좌표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당선 후에 독일 방문 시 방송 인터뷰에서 한미 관계를 아나운서가 물으냐 한중 관계로 답변하는 거나 미국 방문 시 대한미국이라고 방명록에 기록하면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의 명예, 자존심을 대내외시키는 방입니다. 옳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국가가 없다. 투표는 사전선거, 5.9 선거, 6.13 선거, 모든 부정선거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평양회담 시 태극기 국호도 없이 남측 국리라 하였고 하였다면 자신이 무슨 자격으로 회의장소에 갔는가? 경제 파탄, 민생 안보 파탄, 교육 파탄, 사회가 온통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여적대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 국가 발전의 최우선 과제는 국가 안보와 법치질서, 경제 부흥입니다. 선거도 없이 삼부자 세습체계 살인독재자 김정은을 추종하는 일은 대한민국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까 5.24 조치를 말씀하셨지만은 바로 그것이 핵심이 대북제재를 유엔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풀어서 북한에 자기들한테 핵을 가지고 있으니 한국에서는 돈을 엄청 갖다 내라. 이 돈벌이에 미친 김정은에게 우리는 한 푼도 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어제 프레스센터 19층에서 문여자 고발을 보면서 70년간 지켜온 신성한 주권과 강역을 적국의 이익을 위해 내주는 행위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적국이란 대한민국 헌법 제102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말합니다. 적국과 합세여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것은 형법 제93조의 여적죄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항적이란 대한민국에 대항하여 적대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현 문재인은 부정선거 논란을 떠나서 보궐 대통령이기에 2018년 2월 24일 24시 이후에는 물러나야 마땅한 것입니다. 있습니다. 문재인은 여전히 대한민국 대통령 참칭 헌법과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여 적국의 주권을 팔고 강력을 바치는 최악의 반역 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헌법 제69조 국가보호의 의무를 파괴했기 때문에 용납될 사안이 아닙니다. 헌법 제84조에 따라 재직 중인 대통령이라도 여적죄와 같은 무인의 죄는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근거는 문재인의 위법행위를 여적죄로 판단해서 고발장을 접수한 바가 있습니다. 자유, 정의, 진실을 갈구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하여 최악의 악마, 악녀,
마귀를 응징하도록 하늘이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몬스터! 부정한 권력은 부패하고 절대 권력은 부패합니다. 부정한 문재인은 북한에게 적화철이 동일이 먹비이름으로 그들을 동조하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분노하고 즉각 대통령직에서 퇴진하라! 얼써! 문재인 정권 타들을 위해서 우리는 힘을 내고 외치고 싸우자 하는 것을 세 번 한 번 하겠습니다. 힘내자! 외치자! 합치자! 싸우자! 싸우자! 10월 29일 본 광화문 장소에서는 시민단체 전체가 모여가지고 그 집단의 힘으로 청와대를 밀고 들어가서 문재인을 끌어내야 됩니다. 벌써! 우리에게는 그 대통령이 아닌 자가 대통령을 행사하고 대한민국의 우리의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모조리 북한에 갖다 주려고 하는 이 악마를 우린 절대로 그대로 둘 수가 없습니다. 끌어내야 합니다. 벌써! 힘내자! 외치자! 싸우자! 문재인을 끌어내자! 문재인을 끌어내면서 사기 가짜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라! 끝으로 자유대한민국을 만세를 부르면서 끝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자유대한민국 만세! 만세! 대한민국 만세! 만세! 자유과 만세! 만세!